오늘 배우실 찬양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입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수업은 4비트 반주인데요.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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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오른손이 코드 반주로 나오는 것입니다. 전주는 제가 원래 반주로 편곡한 곡 그대로 가지고 왔고요. 곡이 시작되었을 때 반주는 오른손이 코드로 나오고 왼손은 베이스를 짓게 됩니다. 먼저 전주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른손은 높은 C 플랫에서 시작합니다. 오른손 먼저 해볼까요? 예비박 3박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여기서 물결 무늬 표시 있죠? 건반을 가볍게 굴려서 쳐주는데 여기서 가장 윗소리가 크게 들려야 됩니다. 하나, 둘, 쉬고. 그 다음 왼손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왼손이 높은 음자리표에서 시작하죠. 가온다에서 위에 있는 파, 파솔도 이렇게 쳐줄 거예요. 시작. 하나, 둘, 셋, 미. 하나, 둘, 셋, 넷. 다음에 솔이에요. C플랫 주의 둘. 그 다음에 C플랫 파. 둘, 셋, 쉬고. 전주는 코드가 어렵기 때문에 양손 연습을 따로 많이 해주세요. 전주만 양손을 한번 같이 쳐보겠습니다. 예비박 3박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셋, 쉬고. 오른손 네 번째 마디에 하나 다음에 붙임줄이에요. 1번, 2번은 붙여놓고 위엄만 하나, 둘. 하나, 둘, 셋, 쉬고. 네 번째 마디 같이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쉬고. 그 다음 이제 곡에 들어갈 텐데요. 오른손으로 코드 반주를 하실 때에는 코드의 자리 바꿈이 손에 익어 있어야 됩니다. 먼저 F코드로 시작하죠. 가운데에서 아래로 파라도. 오른손만 같이 쳐볼게요. F코드, 그 다음에 B플랫/F. B플랫이 이 자리인데 F코드를 우리는 이미 쳤기 때문에 B플랫의 자리 바꿈. 파, C플랫, 레를 연주해 줍니다. 그 다음 다시 F코드. 하나, 둘, 셋, 넷. 한 박에 오른손을 한 번씩 쳐줄 거예요. 그 다음에 B플랫 나왔는데 또 자리 바꿈입니다. 하나, 둘, 그 다음에 D7코드예요. D7코드는 레, 파샵, 라, 도 제자리예요. 여기서 멜로디가 도로 나오기 때문에 7이죠. 반주는 7을 생략하고 그냥 D코드처럼 쳐줍니다. 자리 바꿈한 D코드. F샵, A, D, 파샵, 라, 레. 하나, 둘.
코드가 슬래시 코드가 나올 때는 왼쪽에 있는 코드가 오른손이고 오른쪽에 있는 코드가 왼손 반주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또 B 플랫 코드 하나 둘 또 B 플랫 그 다음에 C 코드 자리 바꿈. 코드를 이렇게 자리 바꿈 하는 이유는 연주하기도 더 수월하고 듣기에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 C 슬래시 A 오른손 C 코드 미솔도 시작 하나 둘 D 코드 자리 바꿈. 여기서 가장 가까운 D 코드는 내려와도 되지만 너무 저음으로 가면 소리가 웅웅 울리기 때문에 위에 하나 둘 다음에 G 마이너 자리 바꿈 없이 그대로 그 다음 B 플랫 마이너 여기는 두 박을 쳐줄 거예요. B 플랫 D 플랫 F 하나 둘 그 다음 F 코드 자리 바꿈이에요. 라도파 하나 둘 그 다음 C 코드가 올라가도 되지만 여기서 가까운 C 코드 솔도미를 쳐줍니다. 그 다음 가까운 F 코드 라도파 하나 둘 셋 네, 계속합니다. 하나, 둘, 셋. 그 다음 A 코드 라 도샤미. 그 다음 F 슬래시 D F 코드 그대로 라도파. 하나, 둘, 셋. 그 다음 D 7 슬래시 F 샵 나오죠. 여기서 D 7은 레 파샵 라도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라 도 파샵을 쳐줍니다. 레는 생략합니다. 그 다음 G 마이너 하나 둘 셋 여기서는 반주에서 파샵 라도 똑같은 D7인데 이렇게 쳤다가 이렇게 쳤다가 앞에 나오는 코드에 따라서 자리 치기 편한 곳으로 연주를 해줍니다. G 마이너부터 하나 둘 셋 D7 그 다음 B 플랫 슬래시 C 여기서 가까운 B 플랫 파 C 플랫 레 하나 그 다음 C 코드 솔도미 그 다음 A 마이너인데 여기서 가까운 A 마이너는 가운데 솔을 한 칸만 이동해 주면 되겠죠. A 마이너 하나 둘 다음에 똑같이 D7 나왔어요. F 샵 A C 그 다음 그냥 D죠. 7을 근음으로 옮겨서 쳐줍니다. 그 다음 G 마이너 하나 B 플랫 마이너 하나 둘 여기서도 G 마이너 다음에 B 플랫 마이너를 이렇게 쳐줘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렇게 쳐줄게요. 그 다음 F 슬래시 A F 코드 라도파 하나 둘 그 다음 C 코드 자리 바꿈 솔도미 F 코드 하나 둘 셋 넷 왼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슬래시 코드에서 왼손은 오른쪽에 있는 코드입니다. 자, 처음에 F 코드. 왼손은 한 박 반 쿵 한 박 반 쿵 숫자로 1 2 3 4 1 2 3 4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생들이 연주할 때 보면은 1 2 3 4 1 2 3 4 이렇게 마지막 8분음표가 빨라지게 되거든요. 1 2 3 4 4에서 빨라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왼손을 같이 쳐 보겠습니다. 곡이 시작한 첫 마디는 왼손은 계속 F입니다. 시작 1, 2, 3, 4 1, 2, 3, 4 계속 F 코드 4, 1, 2, 3, 4 그 다음에 B 플랫 슬래시 G 왼손은 G가 되겠죠. 1, 2, 3, 4 그 다음에 F 샵 나와 있죠. 1, 2, 3, 4 그 다음에 또 G 1, 2, 3, 4 그 다음에 B 플랫 슬래시 C 그 다음 C 코드가 나오죠. 왼손은 똑같이 C라서 1, 2, 3, 4 쳐줘도 되는데 여기 보면 멜로디가 없으니 하고 쭉 가만히 있죠. 그럴 경우에는 반주에서 변화를 주면 좋습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1, 2, 3, 4가 아니고 여기는 양손이 같이 짠, 짠 이렇게 변화를 조금 주겠습니다. 도, 도 같은 도를 두 번 치는 것보다는 옥타브를 이동해서 도, 한 옥타브 밑에 도 이렇게 연주를 해줍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C 슬래시 A 왼손 A로 치겠죠. 시작 1, 2, 3, 4 그 다음에 F 샵 1, 2, 3, 4 G 마이너 1, 2, 3, 4 B 플랫 하나, 둘 여기서도 1, 2, 3, 4 해줘도 되지만 조금 변화를 줬습니다.
하나, 둘, F/A, 1, 2, 3, 4, C 코드, 1, 2, 3, 4, 그 다음 F 코드, 1, 2, 3, 4, 1, 2, 3, 4. 여기서 하나님의 꿈이에서 약간 곡이 고조되는 분위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주에서도 조금 변화를 주는 게 좋습니다. 앞에는 1, 2, 3, 4 이렇게 반주를 해왔지만 하나님의 꿈이에서 1, 2, 3, 4 왼손이 파솔라 이렇게 이동을 해줄 거예요. 1, 2, 3, 4, 1, 2, 3, 4. 후렴에서는 조금 변화를 줍니다. 왼손 하나님의 꿈이 F 코드 들어가 봅니다. 한 바쿵 파솔라 도샵. 한번 더. 한 바쿵 파솔라 도샵. 그 다음 D 코드. 1, 2, 3, 4. 여기서도 한 박, 그 다음에 F 샵. 한 박, 반. 하나, 그 다음도 G 마이너. 1, 2, 3, 4. 하나, D7인데 왼손 D. 한 박씩. 그 다음에 C 코드. 1, 2, 3, 4. 한 박, B 플랫. A 마이너. 1, 2, 3, 4. 한 박, 파샵 나오죠? F 샵, 그 다음에 A예요. F 샵. A, G 마이너, 1, 2, 3, 4, B 플랫 마이너라서 왼손 B 플랫 쳐줍니다. 그 다음 A 들어갑니다. 1, 2, 3, 4, 1, 2, 3, 4, 1, 2, 3, 4. 그 다음 옥타브 밑에 F 쳐줍니다. 하나, 둘. 마지막이기 때문에 마무리로 옥타브 밑에 F를 두박 동안 눌러줍니다. 양손 같이 한번 천천히 해볼까요? 노래 들어간 부분부터 해보겠습니다. 시작.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숫자를 세지 않고 해볼게요. 시작. F 코드, 그다음 넘어가서 해볼게요. 박자를 세 보겠습니다. 시작. 1, 2, 3, 4, 1, 2, 3, 4, 1, 2, 3, 4. 하나, 둘. 여기서 이동이 힘들죠? 그 다음에 자리를 빨리 가도록 이렇게 따로 연습을 많이 해주세요. 이동될 때 코드를 빨리 못 찾아서 한참 기다렸다가 찾았다가 이렇게 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손이 바로 이동하도록 이 부분만 따로 연습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1, 2, 3, 4, 1, 2, 3, 4. 여기까지 숫자 세지 않고 같이 쳐보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 자, 이제 후렴 나왔습니다. 후렴은 좀 어렵죠? 오른손, 왼손 따로 연습 많이 해주시고요. 양손 같이 해봅니다. 하나, 둘, 따라 하나. 한번더 해볼게요. 하나, 오른손 치고 왼손 같이, 같이. 후렴은 어렵기 때문에 한 마디 단위로 끊어서 계속 반복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꿈이 한번 더. 시작. 하나, 둘, 따라라. 그다음 넘어가서 하나, 둘, 셋. 여기도 코드. 여기서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이두 코드만 반복해서 연습을 계속 해주시고 실수가 없을 때 앞에부터 연결합니다.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 G 마이너. 하나, 둘, 셋.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반복적으로 안 되는 코드만 묶어서 이동하는 연습을 해줍니다. 그 다음 해보겠습니다. B 플랫 슬래시 C 시작. 하나, 둘, 셋.
코드가 어렵습니다.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 A 마이너. 여기 또 어려워요. 한 번 더. 하나, 둘. 연습 따로 해주시는 거 기억하시고 넘어가서 G 마이너. 하나, 둘. 하나, 둘. 넘어가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후렴 부분 양손 같이 쭉 한 번 더 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시작. 여기서 왼손 손가락 번호 한번 보겠습니다. 5번, 1번, 5번. 하나, 둘, 1번, 5번, 둘. 전주부터 쭉 한번 쳐보겠습니다. 못 갖춘 마디는 약하게 시작해야 되겠죠. 하나, 둘, 셋.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